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킨비 작곡, 트로눔 작곡, 유튜버 잡았는데, 지금 고블린 이벤트를 했었나? 했었구나. 고블린 찾읍시다. 하트도 찾을 겸. 하트 찾으려면 슬램포션이 필요할 것 같네. 어디 있는 거냐? 고블린도 찾아야 되는데, 고블린 어딨어? 어딨어? 고블린 어딨어? 고블린님, 어딨어요? 고블린 어딨어? 사라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근처에 있는데 안 그러면 사라질 리가 있네. 아 마을로 가서 헌터 포션을 챙깁시다. 헌터 포션을 까먹고 안 챙겨가지고. 헌터 포션을 챙겼어야 되는데 고블린 찾는다면서 챙기지 않았네. 빨리 찾아야 된다. 아, 왜 또 안 나와?
나왔다. 어딨어? 왼쪽이야. 아, 사라졌어. 제발 좀 나와주세요. 찾았다. 아! 잠시만. 위험하다. 가둬둡시다. 아, 이건 뭐야, 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리퍼즈도 해줘야 되는데. 디펜스.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됐습니다. 갔네요. 안 갔네. 아직 밤이 아닌가? 예, 하트 찾았어요. 풀피를 만들어야 돼. 하트는 정글 가서 찾죠. 정글 찾기 쉬우니까. 잠시 커피 좀. 귀걸이 다리가 없는 게 아쉬운데. 아.
라이프 크리스탈. 아야.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없네. 루비. 아, 막혔구나. 이 방금 대색 지역에 하트 표시가 떴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여깄다. 하나 더 있네. 또 표시가 떴는데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 있네요. 하트 다 모았네요.
하트는 다 먹고, 다 먹기 다 먹었는데, 그, 하트 랜턴 건설할 하트가 부족해가지고, 하트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트 랜턴이 필수 조건은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보스 잡을 때. 어우, 깜짝이야. 슬라임젤, 슬라임, 동상. 슬라임 동상은 젤을 만드는데 유용하죠?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맞습니다. 안 보이네요, 하트가. 길은 막혀있는데, 그냥, 그럼 무시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포즈 켜고. 아유, 잘못했다. 그치.
재생이 지팡이가 없는 게좀 흠인데. 버블킬 때 수확량이 줄어 늘어나질 않아 가지고 재생이 지팡이 없습니다. 이제 던전으로 갑시다. 스켈레트로 잡을 거예요 이번엔. 아, 그 전에 포션 좀 드리시죠. 재생 포션, 아이언 스킨 포션, 스피드, 스크루 포션, 그리고 아트 포션. 이거 네 개면 충분합니다. 꿀 포션을 더 생각해 넣어놓고, 100짜리 포션 많이 있으니까. 스펠러코 포션은 스펠러코 포션도 넣었고 지금 쓸 일이 없으니까 갑시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아레나 만들고 바로 잡으려면 빨리 가야 합니다. 아, 폭탄이 없는 게 있네. 괜찮나? 안 괜찮네요. 어떡하지? 어떡하겠니? 폭탄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있을 리가 없죠. 아, 폭탄 있네요. 다행이다.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내립시다. 여기다가 흙하고 잔디 해바라기
힘파이. 4층이면 충분히 잡을 수는 있어요. 5층까지 하면 안 될 바인데 넓을수록 좋아서. 갑시다. 갑시다. 스켈레트로는 손을 먼저 맞춰야 돼요. 손이 있으면은 본체 방어력이 대폭 높기 때문에 체력이 별로 안 납니다. 이제 녹여줍시다. 잡았습니다. 꽝이네요. 돈 넣어줍시다. 이제 던전에서는 쿠와이트 방패하고 챌린지 플레이를 한다면, 만약에 권총을 얻어줘야 되는데 챌린지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권총은 필요 없습니다. 이 풀어주고요. 열쇠가 안 나왔네요. 쿠바트 방패하고 아케미 테이블 영웅사 작업대, 그리고 나다늘은 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크 방패는 스킵하도록 하죠. 만들기 귀찮고 필수도 아니고 이 서버 딱
있어봤자 크게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무라마사는. 슬라임 어디 있다는 거야? 저기 있네. 혹시 모르니까 저기 위에 있는 상자 한번 열어봅시다. 여보, 에이 꽝이네. 이거는 제로키로 얻는 무기는 그닥 좋지는 않은데, 지옥에서 가끔 워로플래시 아레나 만들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워터캔들도 많이 챙겨두는 게 좋겠죠? 포괄트 방패 나왔나? 이제 아케미 그것만 있으면 돼. 이거 찾았나요? 이제 전전에 볼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잠시 커피 좀 마실게요. 허브 잊어버릴 뻔. 그리고 화이트 마켓. NPC가 가득 찼네요. 집을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 스펜스. 데미지가 아니지만 잠시 이거라도 씁시다. 성능이 나쁜 것도 아니고.
12개였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벽지 80개. 80개는 10개. 집이 열 채웠을 때 딱 맞는 양이고, 12개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플랫폼 타 직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직업에 맞는 장비를 끼는 게 좋은데,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서 직업에 맞는 장비가 없어도 데미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은 장비를 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점이죠. 우선 필요 없고, 폭탄 이제 필요 없어. 아, 필요는 있구나. 잠시 고려해 둡시다. 그리고 돈이 있나? 돈이 없네요. 신비를 좀 잡읍시다. 비즈니스 노멀 모드에서 위력이 제일 강력하죠. 기본 데미지도 높지만 이 벌 도트들까지 합쳐서 중력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딜량은 한타당
50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스를 순삭시킬 수 있죠. 벌 악세사리까지 끼면은 데미지, 벌 무기 데미지 15% 증가하기 때문에 뭐 말 다 나왔죠. 방어력도 높으니까 어느 정도 맞다이가 가능합니다. 너무 맞다이는. 한 마리만 더 잡읍시다. 날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너. 이건 사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머리입니다. 약간 버서커 같은 머리. 닭템인데 왜 금전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렴 없대요. 됐어요. 이제 넣어놓고 다 팔아줍니다. 그럼 1플레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커피 좀 마십시다.
아이스 커피예요. 화살이 없네요. 버브가 지금 블링크루트가 좀 적어요. 블링크루트 재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기 나무도 좀 치워야 되고, 나중에. 이제 할 일은, 우선, 워러브 플래시를 잡아야 되는데, 워러브 플래시 잡기 전에, 저기 레이 좀 갑시다, 레이. 마인카트, 철로. 포션은, 이거. 재생 포션 말씀드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철 피우 포션.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마인크를 갑시다. 근데 철이 부족할 것 같네요. 철 좀 덮여야 되나? 철 좀 덮여야 될것 같네요. 철좀 벗깁시다. 이것도 차리고. 얘도 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없나? 있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철캐는 습관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철을 자주 캐도록 합시다. 장거리 이동할 때는 마인카트가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텔레포트가 나오긴 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뭐 깔아두면 그게 더 편하긴 한데 루나 이벤트 할 때는 철로가 필요해요. 그래도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피드런이면 상관이 없는데 스몰 맵이니까 블링크 루트 마침 부족했는데 잘 되네요. 그 철은 잘 보여서 그게 상관없어요.
주의할 점이 초기 광석들은 이런 철광석이나 금광석은 주기로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광석으로 쿠션을 만들기 때문에. 다 주개로 만들어버리면 막상 포션 만들 때 필요한 광석이 없습니다. 고블린 가뒀던 곳인데 보입시다. 차있네요. 체크기가 곤란한데? 황금지라니.
붐! 아, 탔네. 안 닿을 줄 알았는데. 탔네. 이쯤에 커피를 마셔야지. 됐어요. 몽글로우 수확은 된 것 같네요. 36개. 뭐, 이 정도면. 블링크루트가 좀 적긴 한데, 블링크루트가 좀 많이 쓰이거든. 포션, 스피드랭커 외에도, 속도포션이랑, 뭐, 됐고, 철죽에, 한 50개? 50개면 될 것 같은데. 어딨냐? 마인카트. 영웅 됐어요. 이제 깔아줍시다, 마인카트를. 어디다 깔아주냐도 문제인데, 좀 높은 곳에 깔았다? 높은 곳에 깔죠. 이쯤? 여태까지 좀 낮은 곳에 깔았는데, 높은 곳에 깔아야 되겠습니다. 와이번이 좀 나오더라도. 높은 곳에 까는 이유가, 여기, 구도가 안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낮은 곳에 가면, 걸려요, 이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레나 만들 때가 문제인데. 물로드 아레나. 물로드 아레나 만들 때 걸리더라고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포션 빨고 갑시다. 중간에 밧줄 설치한 게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부셔야죠. 레이어브릭이 없는 게 아쉽네요. 레이어브릭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는데. 레이어브릭은 꼭 사두길 바랍니다. 액세서리 7장 칸에 놓고 뭐 블록 설치할 때 스위치만 해주면 돼요. 아, 그것도 찾아야 되네. 미니스터 컬러 그걸 안 찾았네. 바람이 팔지 정글에서 나오는 거. 마침 아글레 있으니까 찾아줍시다. 하피네요. 나오라고 했잖아, 안 나오더니.
나중에 듀크 PC로는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인데. 바다가 넓은 쪽을 택해도 평평하고 넓은 곳. 왼쪽이 나은 것 같네. 왼쪽으로 가자. 아, 그 전에 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커피 좀 마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볼빵성이 있나? 이 시간에 볼빵성 찾는 건좀 무리수가 있긴 한데. 없네요. 갑시다. 바다가 바뀌었고요. 이제 정글 쪽 영역 갑시다. 맵이 스몰이면은 이 첼로를 굳이 안 깔아도 상관없긴 한데, 근데 스몰 맵 자체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스몰 맵이 우선 판매할 게 너무 적어요. 뭐 운 좋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스몰 맵 같은 경우에는 맵이 그 지역이 겹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글하고 오염지역하고 겹쳐있다던가, 바로 옆에 오염지역이 있다던가, 전 미디움엔드도 바로 옆에 오염지역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몰은 그런 경우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스몰 맵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다. 스피드런 할때 빼고. 스피드런 하거나, 잠시, 아갈렉 같은 거 파밍할 때 빼고는 별로 좋지가 않아. 최소 미디움이 적당합니다. 스몰이 더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스몰이 파밍할 게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디움이 더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라지는 너무 커서 힘들고, 처음 하시면 처음 아니어도 힘든데. 라지는 거의 여러 명이서 할 때나 좋은 거죠. 멀티플레이 할 때. 3명 이상이면은 라지가 무조건 좋아요. 파밍할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를 파야 됩니다. 3명 이상이면. 개인적으로는 라지보다 더큰 월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3, 4명이면은 파밍할 게 충분한데, 또그 이상 되면은 파밍할 게 없어져요. 이스포트는 인원수 비례해서 난이도 증가하는데, 물론 피통이 그만큼 2배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1.5배인가 증가하는 게 있긴 한데. 8명 멀티 해봤을 때 느낀 점이, 워로우 플래시 잡을 때 특히 느꼈는데, 너무 거리가 모자르더라고요. 절반이나 했는데. 미디움 맵 절반이나 했는데. 뭐, 100명인가? 100명이서 서버 가가지고, 워로우 플래시 잡는 것도 맞지만 거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파밍할 건 좋은데. 특히 무엇보다 그거 개편해줬으면 좋겠어. 루나 이벤트. 루나 이벤트 무기하고 기존 그전 무기하고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한데, 루나 이벤트 그 조합들은 한정돼서 나오니까 인원수 비례해서 안 나오고, 그냥 e스포트여서 좀더 많이 나오는 정도. 이제 워로우 플래시 아레나를 만듭시다. 워로우 플래시 아레나는 그냥 블록을 만들게요. 귀찮으니까. 블록이 별로 없네. 블록도 좀 캐야 될것 같네. 그럴 땐 다이너마이트. 다 터트리면 됩니다.
또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슬라임 소환석. 까먹을 뻔했네. 한 30개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기로 만들어보죠. 그리고 슬라임 소환석 왕가루. 나머지 재료는 다 넣고 젤이 좀 모자랄 것 같네요. 이게 11개인데 20개가 모자라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데모나이터 가까운 게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네요. 다행히 가깝네요. 보스 관련은 여기다. 오드맨 아미는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데, 아 이게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별로 아이템 얻을 게 없고. 그나마 워리어 하면은 바랄라 세트라고 세트 효과가 체젠을 대폭 증가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좋긴 한데, 그거 끼면 좋긴 한데 얻기가 귀찮고 저는 그걸 안 낄 거란 말이죠. 그거 끼면 쉬워지긴 하는데 저는 딜 욕심이 있어서. 또 정글도 가야 되는 생각해보니 정글 잊어버리고 왔는데 또 정글 갑시다. 폭탄은 지금 안 되니까 넣어두고. 철로가 있는데 걸어서 갈 거예요. 아글레스도 언제, 아글레시래. 인디스클레스도 언제 찾냐? 이쪽을 안 뒤졌는데. 아, 공략도 쓰긴 써야 되는데 귀찮네. 공략 쓰기가.
어디 있을까? 여기 안 내려왔네. 저쪽 가봅시다. 보이지도 않고 나올 것 같지도 않네. 상자 치웁시다. 근처에 상자가 없네요. 제발, 미니서 클릭. 안 떴네. 미니서 클릭 하나만 떠주면 되는데, 안 뜨고 있어요. 제발, 여기선 떠라. 아, 뭐 이것도 필요했어. 필랑 포션, 리퍼 포션. 버섯 지형이 있나? 없네요. 마침 잘 돼서 버섯 지형 갑시다. 버섯 지형도 나중에 필요해요. 레인저로 플레이하려면 그냥 워리어 무장 끼는 게 더 안전하겠는데. 진짜 다른 데는 없나? 버섯 지형? 다른 데도 필요한데. 하드 모드 가기 전에 버섯 지형 중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찾아봐야 될 거 같네. 이 버섯캐러 온 거고. 머드 필요하니까 보이지 마십시다. 흙도 흙이래.
돌돌. 지형이 좀 이상하게 자랐네요. 여기서 씨앗을 구해야 돼요. 씨앗 나왔네. 벌집이네. 버섯 킨 건 좋은데 말이야. 바람이 펼치는 언제나 좋네. 아야, 아프잖아. 아야. 아. 정글을 반도 안 지지긴 했는데 그건 얘긴 어때. 마침 마인크래프트 있는데 갈 곳은 없네. 저기 있긴 하다. 하트도 있네요. 짠. 슬라임. 루비.
그 상자는 어딨나? 상자. 바람의 스크류.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 오, 제발, 나와라. 나와주세요. 짠! 나왔다! 마을로 갑시다. 숨쉽게. 50개 하트 랜턴. 미리 심읍시다. 캠파이어. 강남상인 별로 필요한 건 안 팔 텐데, 안 파네요. 그린 레이어라고, 레이어라도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파네요. 버섯 지형을 어디다 만드냐, 좀 애매한데? 지상이다 만드는 건 당연한데. 하늘에다 만들까? 아니면 여기? 집 위에? 집 위에가 제일 적당한 것 같네요. 아니면 여기? 액추에이터 쓰면은, 그, 기계장치 쓰면은, 수확하기가 훨씬 편하긴 한데,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쓰겠습니다.
진흙도 없나? 진흙이 더 없네요. 뭐 됐어요. 충분하네요. 트러플 오기 기다리고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지옥의 워러 플래시의 아레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 웃기지게 좀 비워. 워러 플래시 아레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쓰면 될 것 같네요. 아, 신발 좋아봐야겠다. 까먹어버렸네. 신발은 라이트닝 부츠 상위템이 있긴 한데, 라이트닝 부츠면은 충분합니다. 아, 힘이 더 잡아야 될 것 같네. 퀸비 더 잡아야 될 것 같네. 돈이 없어요. 한 마리면은 1플레 벌 수 있는데 두 마리 잡읍시다. 잘 채워주고 잘 쏘아. 쓸데없는 팁이지만 퀸비 잡을 때 미니 샤크는 안 좋아요. 그 퀸비는 체력이 낮아질수록 방어력이 높아지는데 미니샤크는 데미지가 낮아가지고 퀸비가 체력이 적어질 때 데미지가 일식밖에 안 박힙니다. 그래서 퀸비를 잡을 땐 차라리 머스켓이 나와요. 아니면 미니샤크로 체력 좀만 깎은 다음에 머스켓을 써야 돼요. 죽을 것 같네요. 피해복하고
30골드 여분이 남네요. 팔 좀 사고. 몰튼 퓨리는 제가 잘 안 쓰는 무기였는데, 타그모드라면은 비즈니스보다 더 좋을 것 같네요. 데미지가 더 높아서. 하드모드에선 비즈니스가 별로 안 통하거든요. 나무 화살이. 장점은 일자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비즈니스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드모드에서. 아, 비즈니스. 멀튼 퓨리도. 이제 아레나를 깔아봅시다. 아레나는 대충 흙블록으로 깔죠. 아, 흙블록 깔면 문제점이 있네. 이걸 못 깔아서. 유효네요. 워리어였으면 좋았겠지만 워리어가 아닙니다. 이 열화포션은, 인페르노 포션은 듀크피시로 잡을 때 유용해요. 유용해봤자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듀크피시론이 박치기 다섯 번 하고 소환하는 거품들을 막아줍니다. 거품 체력이 20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근데 거품 자체가 피하기는 쉬워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걸 제가 안 써봤는데, 이거는 제가 안 좋아해요. 이게 너무 적중률이 딸려가지고 공속은 빠른데. 그래서 이 무기는 안 씁니다.
여기까지 만들고 왼쪽을 만듭시다. 왼쪽을 만드는 이유는 지도 때문인데, 이 지도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워로플래시 잡을 때 방해해야 됩니다. 지도 끄면 되긴 하는데 워로플래시 잡을 때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도를 안 끄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게 부대인가. 워러 플래시 아레나를 만들 때 주의점은 나무 플랫폼으로 절대 만들지 말고 용암이 녹아요. 아 물론 익스퍼트 한정이다만 익스퍼트는 용암 슬라임을 잡으면은 용암이 나오거든요. 여기 날려버려주시다. 블록 얻었기 때문에 블록이 없네. 부두인입니다. 이럴수가. 초안이 돼버렸어. 이거 못 잡는데. 용암 슬라임이 녹으면서 초안된 용암이 초안 시켜버렸네. 이럴수가. 난 지금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용암 슬라임 때문에. 죽는 게 빠르려나? 아레나가 너무 짧아요. 최소한 999칸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도 벌크탄이 있을 때이고 지금은 벌크탄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만피통을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었네요. 답이 없어요. 소환을 했으면 안 되는데 노암 슬라임 때문에 소환이 되어버렸어요. 아. 또 가이드 NPC 기다려야 되네. 아 귀찮아.
워로우 플래시 잡는 난이도는, 레인저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관통이 안 돼서, 솔직히. 걸무기를 써야 되는데. 걸무기를 관통이 안 돼서. 레인저가 여태 치웠던 이유는 불포탄 때문인데, 불포탄으로 헝그리 제거가 안 돼서. 근데 지금 불포탄을 못 써서 헝그리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은 옵시디언 플랫폼 게 뭐였죠? 옵시디언 플랫폼 워리어 아니 워리어래 워로우 플래시 아레나 설치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이게 용전 플랫폼이라 용암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용암이 안 녹아요. 옵시디언이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로 한 번에 폭발시킨 다음에 옵시디언 플랫폼을 대량 생산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용암이 안 녹아요. 그냥 바로 쫓고야 하는데. 심지어 스마트키로 설치하기도 편하고. 그냥 일반 블록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면은 설치가 잘 안되는데 플랫폼 종류는 이렇게 일자로 설치하기가 편합니다. 나무위키에서는 그 찰로로 잡는 방법을 추천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선 처음엔 헝그리 제거해야 되는데 헝그리 제거를 못해요. 그걸 아니 못하는 건 아니고 하기가 어려워요. 방향 전환을 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철로는. 뒤로 가면서 때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철로로 잡는 이유가 익스퍼트 워로우 플래시는 마지막 체력 적을 때 발악 패턴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 때문인데 그건 사실 인원수가 적으면은 그냥 뒤로 가면서 쏘기만 해도 알아서 죽어요. 그냥 도망가고 빨리 도망가고 포션 받은 상태에서. 다만 인원수가 많으면은 피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모두 동일한 딜량을 넣는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 때는 철로가 낫다고 생각됩니다. 인원수 적을 때는 그냥 플랫폼이나 블록을 빼고 깔아야 돼요, 이거. 너무 부족해.
워크벤치 만들고 여기다가 옵시디언 브릭 한 100개쯤 넘게 나올걸. 이걸로 플랫폼을 만들어준다. 이거 깔면 될 것 같네요. 문제는 가이드 NPC가 안 나왔다고. 구두 인형도 안 나왔고. 가이드 NPC 나왔나? 나왔구나. 구두 인형이 없는 게 흠이네. 아까 나왔었는데, 하필, 유감 슬라임 녹아서 녹아버려. 좀 어중간해 못 알아는 플랫폼. 이거 벽지로 만들었나? 벽지 말고 블록. 이거면 되겠지?
제발 부두 인형. 정보 없음. 녹화를 몇 시간 했더라? 잠시 녹화 시간 좀 보겠습니다. 12시 반에 했으니까 2시간 됐네요. 녹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